지난 두 달 동안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했던 기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두 달 동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에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시 모일 때는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정말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다음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회 문을 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는 마음까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난 두 달 동안의 어려움은 아마 큰 은혜의 간증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전됨이 분명하다고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는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히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지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밑낯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생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시에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게 되는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중에 상당 부분이 신전에서 제물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꺼름직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우상의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이 어려워서 논쟁이 되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련한 성경적인 지식,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6절까지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그것은 사실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진리, 지식만 가지고서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우상은 분명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죠. 그러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꺼름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인에게 있어서는 고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 중에는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신전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기를 따라 먹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믿음은 이건 귀신에게 속한 고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문제는 의심하면서 먹는 경우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까 따라서 먹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아, 이게 우상에게 속한 고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경우는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지식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상급생들 중에 술, 담배를 아주 대현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우리 같은 신입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신입생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태도는 아주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올바른 지식이 없구나. 술, 담배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급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냥 따라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 워낙 그렇게 강하게 주장들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술, 담배를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있는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는 겁니다. 학교 교칙이 그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는 절대로 안 하는 것처럼 하더라. 만약에 그게 진짜 옳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안 하는 척하면서 후배들이나 또는 신입생들 앞에서는 마치 과시하는 듯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가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이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술, 담배 문제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는 떳떳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을 그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논란이 이 문제들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단 문제 또는 교리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염소를 기르는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염소를 길러보니까 염소가 참 이상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름이면 그 더운데 염소들끼리 서로 붙어있고 겨울이면 그 추운데 염소들끼리 서로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염소는 체열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보양식으로 이렇게 그 고기를 섭취할 만큼 그렇게 열이 많은 동물인데 여름이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겨울이면 추우니까 자기들 열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해석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염소가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성질이라는 그러니까 더울 때 다른 염소가 시원해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계속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겨울에 자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겨울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염소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에 참 묘한 비유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실 때
염소와 양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염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끔찍한 거죠. 여러분 속에 혹시 염소 같은 그런 성질 없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라려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펄전 설교 중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인가? 다른 형제, 다른 교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소문나자고 서로 설득하고 설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치고 맙니다. 안 된다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구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 선화목재교회 교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고 해놓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에게 이제는 종노릇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에게 종노릇 해야 합니까? 죄와 마귀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립 교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마음대로 살려고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최상의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기 싫은 것인데도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부자유하게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즉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배우자도 어기고 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끝까지 내가 신실한, 오직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게 사는 것이 부부 사이의 자유입니다. 그걸 어기는 순간에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가정은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유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그가 환난 또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한다면 예수님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얽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무슨 고기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시고 그의 왕이 되셨구나. 그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새벽기도에 주일 예배뿐 아니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목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왼손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도 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라 그런 말씀 듣고 사춘기 때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교회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도 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담배를 피는 걸 보고, 또 새벽기도 때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런 분을 집사와 장로로 세운 목사님은 사건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답니다. 학생부 시절에 같은 임원이었던 어떤 친구가 실연을 하고 그리고는 음독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냐, 너와 같이 교회 다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그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울고 그리고 돌아 나온 적이 있답니다. 자기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었답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의 시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의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 자기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으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으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고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인들을 봐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따뜻한 마음, 가족을 향하여, 내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 귀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